개교 27년을 맞은 3.1여고가 건물 안전 문제로 북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여고는 교육부 안전진단에서 재난 위험시설 D등급을 받아 개축을 검토했지만 부지 매입 비용만 100억 원에 이르자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2년 이후에 북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이전 신축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